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인 거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죠? 굉장히 보고 싶었나 봐요. 네. 자, 오늘 감정평가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까지 경험상 이거 쉬워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원래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출제될 때에는 난이도 높은 건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주로 용어에 대한 것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반복해서 계속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 숙제를 냈던 것도 그 용어를 익힌다는 차원입니다. 대부분 용어의 뜻을 알면 거의 반 정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은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에서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그 내용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그 타이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별로 제가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을 딴 데 신경 쓰고 다들 딴청 피우는 거 있죠?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 의뢰 그냥 하는 얘기인 것처럼 그냥 의뢰하는 잔소리인 것 같이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뭐냐 그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 할 때 막 듣기 싫어서 그냥 딴청 피우는 거하고 비슷해 지금. 이렇게 친하게 됐나요 우리가? 아무튼 용어를 익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걸 간단하게 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서부터 했죠? 부동산 개발부터 했나요? 부동산 개발에서 맞나요? 부동산 개발에서 중간에 민간 민간단부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그 위험 여기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는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법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타이틀만 기억해도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방금 타이틀도 기억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기억나서 아 이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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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대책들이 뭐가 있지 여기는 이제 대책들을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부동산 분석이라고도 해요. 부동산 분석. 부동산 분석에서 GCC 타투 했는 기억나시나요? 안 했습니까? 했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여기가 위가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밑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여기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현금 수지를 측정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투자 분석에서는 여기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각종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여기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 수준, 산업, 고용, 교통 체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분석. 시장 하면 수요 공급이라고 그랬죠. 시장성 하면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죠. 대상 개발 사업이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거였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BTO, BTL, BOO 방식. 민간 자본으로 건설은 하는데 다음에 이제 T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 그랬죠. T가 있으면 이전을 하는 거고 T가 없으면 이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BOO 방식은 이전을 하지 않고 민간이 소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BTO, BTL 또는 BOT, BLT. T가 먼저 나오면 이전을 먼저 하는 거고 T가 나중에 나오면 다 자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결국 이제 T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냐 나중에 이전하냐인데 결국은 이제 O와 L의 차이죠. BTO, BTL이든 BOT, BLT든 O와 L의 차이. O는 operate,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고요. L은 임대료 받아서, 리스료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로 넘어가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거 있죠.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자부시 했어요.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가면 갈수록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이거는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가장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리, 시설 유지 관리. 법 경기 했죠. 법적 관리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그런 권리 측면의 관리 또는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경제적 관리 또는 경영 관리라고도 하는 것은 이거는 회계, 수지 관리 또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 이런 거 들어가죠.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관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위혼 했어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보통 혼합 관리를 거쳐서 이제 위탁 관리로 가는 거죠. 자가 관리의 장점은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진다거나 통합적인 관리 또는 통제가 잘 된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단점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장점 중에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단점 중에는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전문가가 하는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위탁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종합 관리 안 되고 대신 이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할 때에는 제대로 관리는 안 되고 비용만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섞여 있는 거죠.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거쳐가는데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요도는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있죠.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얘네들의 뜻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지죠. S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수요자 층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수요자를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시장 중에서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 이미 기존의 경쟁 회사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다면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죠. 그 차별화의 네 가지를 섞으라 그랬어요. 네 가지는 전부 다 P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Price, 가격의 P, 그다음에 Product, 제품의 P, Place, 유통 경로의 P, Promotion, 홍보 촉진의 P. 그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타겟으로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을 해서 타겟으로 잡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죠.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고 밑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가 있죠. AIDA 해서 각 단계별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죠. 여기 이제 마케팅에서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론으로 넘어가면은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거는 뭐 10분의 0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0분의 2. 이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래서 요 두 개 위주로 설명드렸죠. 공업 입지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걸 했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죠. 근데 그 비용 중에 제일 강조한 비용이 수송비죠. 그 다음이 임금, 그 다음이 집정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수송비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으로 이루어지죠. 이 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그랬죠. 근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차이가 없으면은 입지 자유형이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은 후에 위치를 옮겼을 때 수송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죠. 노동 지향 입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집정력이 좋은 그런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요. 직접 지향 입지 뭐 이런 내용들을 했죠. 여기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했고요. 뭐 이런 단어도 공부했죠. 편제 원료, 보편 원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는 보편 원료고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는 편제 원료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원료 지향 입지,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그랬죠. 지금 다 따로 오고 계시죠? 혹시 딴 데가 또 온 건 아니겠죠, 설마? 눈빛이 조금은 의심스럽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했죠. 중심지라는 것은 주위에, 배후지에, 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중심지고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 범위 또는 그 매상고 또는 그 범위, 최소 요구 범위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실제로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구매해서 가는 범위 또는 재화가 배송되는 범위, 이거죠. 그래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 평평한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있고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원형 형태로 계속 커진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단일일 때는 원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는 것도 했죠. 이 피라미드 구조를 했죠.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해서 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고 중심지와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고 중심지 개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상권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당기는 힘, 상권에 당기는 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 공식 기억해야 되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자, 이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상권의 규모가 서로 다른 두 중심지가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있다? 작은 쪽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했고요. 다음에 이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을 발전시킨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든가 또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 두 중심지 사이에 경계가 되는 위치를 찾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경계를 찾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대 몇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 크기가 4천이고 9천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뭐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몇 대 몇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4천과 9천은 몇 대 몇,
4대 9잖아요. 일단은 예, 4대 9인데 요 숫자 4대 9는 제곱을 해서 4대 9라 그랬어요. 그럼 제곱하기 전에 숫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대 3을 찾아서 총 몇 등분을 해서 예, 5등분을 해서 두 칸은 왼쪽에, 세 칸은 오른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예, 이거를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레일리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랬죠. 레일리와 허프를 비교할 때 거시적 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거시적 분석은 레일리가 한 거죠. 허프는 미시적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중심지 간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고려한 거예요? 장애 요인이 있는 걸 고려한 사람은 허프죠, 허프.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장애 요인. 그래서 어떤 게 나온다 그랬어요? 마찰 계수, 요런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마찰 계수. 예, 또는 시간 거리, 요런 표현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고, 이쪽은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쪽은 고려하고, 다음에, 결정론적 관점에서 본 게 누구예요?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죠. 허프는 확률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레일리 입장에서는 100%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거 마찬가지. 이쪽 안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리가 없고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이미 결정나 있는 거죠. 근데 허프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상권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횟수가 더 많기는 하겠지만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게 바로 허프죠.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발전시킨 그런 공인 그런 학자이죠. 자 이게 이제 상업 입지론에서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집집국산 전선편도 있죠. 집집국산 전선편,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그래서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포, 집심성 점포. 그 다음에 서로 모여있어 입지하는 것이 좋은 거, 집재성 점포. 국부적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서로 분산하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산재성 점포. 전 문품점은 대체로 집심성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심성 점포는 구매자들이 특별한 기호나 취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위한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점포죠.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비교 후 구매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재성 점포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품점은 산재성 점포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 했어요. 지대론은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200년 전 유럽의 농경지 지대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일단 그 차익지대는 지대 차이가 뭐 때문에?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고요.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랬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고요. 가까이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지대는 커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 비옥도가 제일 낮은 땅,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저 먼 곳, 한계지 바깥에, 자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그랬어요. 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지대가 0이 되는 토지가 있다 그랬죠. 최열등지나 한계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땅에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죠. 지대가 0인 토지는 없더라. 그게 절대지대론이죠. 절대지대에서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해서 이거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사유재산제 역사다. 그런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다. 뭐 물론 그 외에도 뭐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수학체감의 법칙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요. 다음에 입찰지대죠. 입찰지대는 경매에 참여하는 게 입찰이죠. 이거는 도시토지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요 위치지대, 농경지 지대 이론이 발전해서 여기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거는 농경지 지대론이고.
그래서 도시 지대에서 도시 토지 이용해서 어떤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내게 되는 거죠. 그 최대한의 지대가 바로 입찰 지대입니다. 최대 지불용이에요. 지난주에 하기는 많이 했는가 봐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근데 뭐 일단 정해진 양이니까 이거는 제 1장부터 제 끝에까지 1편부터 끝에까지 감정평가까지 아무튼 오늘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죠.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최대 지불 용액이고요. 다음에 실제로 이만큼을 지불하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 돼.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손해볼 만큼 써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최대한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다. 그래서 도심 근처에는 상업용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에는 이제 공업용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이게 업종에 따라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이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꺾인 선으로 되거나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으면 부드러운 이제 곡선으로 되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대론 했고요.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동선다 했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 핵심 이론 했죠. 여기서 이제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가장 최초의 이론이고요. 약 100년 전에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그랬죠. 처음서부터 도시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심 문문지구 바깥에 뭐가 있어요? 주거지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도시가 더 확장이 되다 보면은 그 주거지대는 뭐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천이지대로 바뀌어 가는 거죠. 제일 안쪽에 있는 주거지대는. 그러면서 더 바깥이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천이지대에는 범죄 발생 빈도나 질병 발생 빈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주거지로서는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 바깥에 고소득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쪽은 이제 저소득 주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대, 천이지대,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좀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어떻게 도시가 원이 커져가듯이 이렇게 커져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축이 있다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형 이론은 바로 교통축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교통축을 따라서 발전해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동심원 이론은 주거지 분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선형 이론도 주거지를 위주로 하되 이제 다른 경공업 지대도 설명하고 하죠. 근데 특징이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거지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축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반대편에 제조업 지역과 또는 경공업 지역 근처에 자리를 잡게 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중급자지대는 그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선형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공통점은 단핵이죠. 핵이 한 개밖에 없죠. 모든 기능들이 다 중심 몸무지기에 밀집돼 있죠. 근데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큰 도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네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동종업종의 직접 이익, 그다음에 이종, 동종, 이종, 특정 지대 뭐 이렇게 했죠. 이종업종은 분산 지향성, 서로 떨어져서 핵을 만드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그 근처에 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은 도심의 핵을 만들겠지만 공단 같은 거는 외곽에 핵을 만들겠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여기까지가 했는 내용이죠. 맞나요?
이제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네. 자, 지난주 복습은 끝났어요. 자, 이제 이번 주 나가는 거는 감정평가예요. 3월 1일 날 수업이 있습니까? 3월 1일 날 뭐가 있어요? 아, 보충했어요. 3월 2일은요? 3월 2일은 없죠? 보충 없죠? 그러면은 그날 저를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 날. 낼 수 있어요? 3월 2일 날. 하루 종일. 지금 매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복습했잖아요. 한 30분 정도씩.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순환이 7주까지 했으니까 오늘까지 모두 6번 복습을 했을 거예요. 2주차부터 복습했으니까 2주차부터 복습한 걸 한 30분씩 하면 한 3시간 조금 되거나 3시간 안쪽일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게 이제 감정평가가 한 3시간 반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은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안쪽이에요. 하루 종일 저를 보면서 이 동영상 복습을 하면은 두 달치를 부동산 학교론 전체를 복습할 수 있어요. 오늘 거는 이제 더 이상 복습이 없으니까 오늘 거는 다시 그냥 워낙 어려운 단원이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다 듣고 지나간 거는 복습만이라도 들으시면 하루 종일 부동산 학계론을 전체를 복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복습을 한 거예요. 동영상 촬영이 돼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매주 첫 번째 주 매주 첫 시간에 30분 정도 복습하는 거. 그것만 듣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좌 수로 따지면은 제가 매번 4시간 단위로 하잖아요. 매번 4시간 단위로 하니까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강, 이때는 복습이 없으니까 5강이죠. 5강 첫 시간에 요 4시간 공부한 걸 복습한 거라고요. 9강 첫 시간에 요거 4시간 공부를 복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5강 첫 시간, 9강 첫 시간, 13강 첫 시간. 그래서 복습 끝나면 이제 진도 들어가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복습 끝나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모두 자고 하루만 시간을 쓰면, 저는 딴 데 놀러 갔다 올게요. 두 달간 했는 거를 하루 만에 복습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 그 복습을 했을 테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냥 두 달, 생으로 두 달 지난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이제 수업 들을 때는 그 전에 했던 30분만이라도 또 듣고 오는 거죠. 30분간 했는 걸 또 듣고 오면은 또 그 내용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요약 정리한 거를 미리 듣고 그걸 예습 삼아 듣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훨씬 나을 거, 훨씬. 짧은 그 30분 동안 복습을 했지만 중요한 건 다 터치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은 아 저게 그 내용이구나 이게 이제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시겠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공부는 효율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짧은 시간 내도 조금 더 효율적인 한 방법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더 다 자주 터치를 하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감정평가로는요. 자, 이게 감정평가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보배죠.
아무리 들어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11월 12월 달에 요거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3, 4월 달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 감정평가의 기초와 3방식 용어 위주로 들어갑니다. 용어. 그 속의 이론은 잘 안 들어가요.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이 그 속의 이론을 물은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용어 묻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용어라도 빨리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감정평가 분류라는 주제가 있고요. 감정평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별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또는 가치 발생 요인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짤막짤막해요 대체로. 짤막짤막한데 여기가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돼요. 이게 다 하려고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제자란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모든으로 번역하면 돼요. 모든. 가격의 모든 원칙. 또 필요 재경비 이런 말 쓰거든요. 필요 재경비. 그건 필요한 모든 경비. 이렇게 제자. 자, 일단 감정평가 분류를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0쪽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토지 등이죠. 토지 등이라는 얘기는 토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토지 말고도 다른 게 평가하는 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여러 가지 물건별 평가를 할 거예요. 토지 말고도 무슨 과수원도 평가하고 동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이렇게 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잖아요. 무슨 문화적 가치, 뭐 보존 가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죠. 가액으로 표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로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지나가도 되고요. 다음에 감정평가 분류에 제도상의 분류 이거 괄호 1번 괄호 2번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 그 여기서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걸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적 평가는 공적 평가 사이에 기관을 집어넣으면 돼요.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공적 기관이.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공적기관에 소속된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적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우리 뭐라 불러요?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거는 공무원이 공인이 평가하는 공인 그저 공무원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인 평가는 우리 공인 감정 평가사 있잖아요. 공인 감정 평가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인 감정 평가사가 공인 중개사 공무원이에요? 공인회계사. 공무원 아니죠. 이건 이제 그 공적 주체가 인정했다 이 뜻이거든요. 공적 주체가 인정한 개인입니다. 개인.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무원이 하는 거고 얘는 굳이 따지자면 사인이 하는 거죠. 공무원이 하는 거 사인이 하는 거.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공인평가제도죠. 공인감정평가사 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뭐 공적평가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밑에 필수평가와 임의평가 이런 거는 구분이 안 어렵잖아요.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죠. 다음에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있죠. 자, 이거는 이것도 안 어렵잖아요. 공익은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거. 사익은 사익 목적에 제공되는 거.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상평가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익평가는 개인이 원해서 하는 거 담보평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위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익평가. 다음에 법정평가. 다 어렵지 않죠?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 법정평가요. 법에 정한 대로 이 뜻이에요. 법에 정한 대로. 그럼 법에 정한 대로 이거는 필수평가에 가깝겠어요? 임의적평가에 가깝겠어요? 필수평가에 가깝고요. 공익평가에 가깝겠어요? 사익평가에 가깝겠어요? 공익평가에 가깝겠죠. 그렇게 이제 짝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밑에 이제 업무 기술성의 분류로 해서 현황평가부터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한데요. 현황평가, 현, 조건부평가, 현조,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현조기소예요. 현조기소. 예,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이 뭐예요? 현황이. 현재 상태대로죠. 현재 상태대로. 자, 현재 상태대로를 보고 평가하는 건데, 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 제외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서 이 현황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밭에다가 무허가 주택을 지었어요. 불법으로. 그는 그 주택이 깔고 앉은 땅.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주택이 깔고 앉은 땅은 대요 전이에요. 대라고 해야죠. 근데 그건 불법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 땅을 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땅은 그냥 전이죠. 불법적으로 했을 때는. 자, 아무튼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여러분들 건부지 평가 하면은 건부지가 뭐예요? 건부지가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 땅을 건부지라고 하죠. 건부지 평가할 때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건부지 하면은 건부 감가 건부 증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었죠. 어떤 게 일반적이에요?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죠.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부 감가라는 게 뭐예요? 낮은 상태의 땅값보다 이게 더 가격이 낮은 거죠. 낮은 상태의 땅값보다 낮은 게 건부 감가인데 보통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건물을 제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이 시간이 오래돼서 이게 낡아져서 이제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땅값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건부감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요 낮은 상태보다 이 땅값이 낮은 이유는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상태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현황평가죠. 건물의 상태를 본다는 게 현황평가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얘는 현황평가, 건부지 평가는 현황평가예요.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면 그러면은 낮이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이지만 건부지이지만 낮이인 것처럼 하는 게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예요.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는 낮이 상정 평가라 그래요.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표준지에 대해서 전국에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 표준지일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어요. 약 80필지당 한 개 꼴로 표준지를 선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 저기 기자한테 뉴스 내보내라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니까. 정말요.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뉴스 보세요. 오늘부터 9시 뉴스 보면은 이거 나올 거예요.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법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까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2월 말까지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요맘때 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하는 뉴스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전국에 제일 비싼 땅은
명동역에 있는 무슨 땅에서 한 평에 뭐 3억인가? 그 한 평이면 우리 집값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제일 비싼 땅이 거기다. 제일 싼 땅은 저기 경북 봉하에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 근처에 그 근처 제일 싼 땅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자 여기 이제 이게 표준지라고 해보세요. 이 땅이 표준지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 그 땅값이 궁금한데 하고 이렇게 이 지적 도면 살펴보고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1월 1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던 건물 없어지기도 하고 그걸 1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지상의 건물이 높든 간에 어떻다라고 생각하고서 공시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시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이게 그냥 땅값만 따졌을 때 지상의 건물 상태는 보지 말고 건부감가, 건부증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뭘 해야 돼요? 나지 상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원칙이 현황평가예요. 그 다음에 기안부평가, 주소구평가 모두 다 예외예요. 예외예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예외인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준 시점.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뜻을 물으면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렇게.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뜻을 물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뜻을 물는 거예요, 이거. 뜻. 뜻을 물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자, 의뢰를 2월 15일 날 했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것이 2월 22일이에요. 개발 계획을 발표한 날이 2월 25일이에요.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2월 28일이에요. 자, 이때 보고서에 10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10억은 언제적 10억일까요? 이렇게. 언제적 10억일까요? 조사 완료일 요 날짜. 가격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임장 활동 안 해요. 이제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미 이제 사무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자료는 수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8일은 10억보다도 더 높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죠. 보고서상으로는 10억이지만 2월 28일 현장에 가서 보면은 10억보다 더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언제적 가격이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하면은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의뢰를 할 때 보통 의뢰를 할 때요. 의뢰를 할 때 보통 2019년 12월 31일 가격 구해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의뢰를 할 때 이렇게요. 의뢰를 할 때 하는 거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잖아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완료는 2월 25일 날, 2월 22일 날 완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의뢰는 이미 언제 의뢰를 해서 2월 15일 날 의뢰할 당시에 올해 12월 31일 가격 구해주세요.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미리 정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예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 조사를 완료하는 이때, 이때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만약 이렇게 미리 정했다. 이렇게 정한 경우는 이 가격 구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이때 가격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요 2월 22일까지 형성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이 하면은 기한부 평가. 2019년 12월 31일 가격 구해주세요. 그러면 기한부 평가. 2018년 12월 3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 평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소급 평가는 실제로는 많이 발생해요. 소급 평가는 소송 같은 거 발생하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상속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해요?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죠. 사망과 동시에 12월 31일 날 사망했어요. 2018년. 그러면 이제 재산을 나누죠. 근데 다 나눴는데 나도 자식이다 하면서 새로 나타났어요. 새로 계산해야 돼요. 새로. 언제적 날짜로 새로 계산해야 돼요. 그 18년 12월 31일 날짜로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액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때 가액을. 맞잖아요. 그때 가액을 조사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부 평가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환지 방식 있죠? 들어보셨어요? 공법에서 환지 처분 한 이런 거 나왔나요? 11월 12월 달에 나왔어요? 환지 처분 나와요? 그럼 환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 내놓고 새로운 땅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땅 돌려받은 후에 계산을 해요? 돌려받기 전에 계산을 해요? 미리 계산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신 이 땅 돌려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땅 내놓고 돌려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땅 천만 원짜리 내놨는데 새로 받을 땅은 110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 더 내놔라. 또는 새로 받을 땅은 9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돌려줄게. 이렇게 과부족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돌려받을 땅이잖아. 그 돌려받을 땅은 지금 이렇게 부정형 이렇게 택지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지 정리를 반듯반듯해서 어딘가 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 가격은 언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미래 가격이 되는 거지. 미래 돌려받을 땅 가격이. 감정평가서 그 평가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돌려받겠다 되는 땅이 대충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내놓는 땅하고 과부적 청산 계산을 미리 하려면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자, 현저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구부 있어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1구부.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원칙은 개별평가. 개별평가는 이제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물건마다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 이렇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있으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등기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우리 이 주택 거래할 때 건물값 얼마, 땅값 얼마 이렇게 거래해요. 그냥 한꺼번에 해요. 따로따로 해요. 단독주택 거래할 때 같이 이거 얼마에 팔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일체로 거래를 해요. 그냥 일체로 거래. 일체로 거래를 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두 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게 두 번을 말로 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지. 한 번 하고 만다는 게 뭐예요? 일괄평가요. 근데 구분평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분 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하나의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이러면은 1필지가 2개 획지에 2획지. 앞에 필지 획지 있잖아요. 예, 땅값을 달리한 이 두 개의 획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얘 땅값이 다르고 이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를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죠.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죠. 각각.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각각 하는 평가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말 그대로 부분만 평가예요. 부분만. 부분만으로 생각합니다. 부분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에요. 이 부분만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상금을 줘야 돼. 보상금 줄 때 이 부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뭐만 보상금 주면 돼요? 이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 부분만 평가예요. 부분만. 그러니까 구분평가 부분평가에 구별을 하면 되는 거죠. 구분평가는 한 개를 다 하는데 각각 다 하는 거고 이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래서 1구부. 오케이. 더 중요한 게 여기 현조 기소 1구부. 현황 평가,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1구부예요. 1구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 보시고 가격 이론부터는 좀 쉬어 가겠습니다.